맞서 지내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서 이어지는 지리산 칠선 계곡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리산 칠선 계곡은 사전 탐방 예약 가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11일 정도에 칠선 계곡을 사전에 예약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가이드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 탐방할 수 있는 길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칠성 계곡은 지리산의 원시림이 울창한 7개의 폭포와 33개의 소가 있는 엄청난 자연 원시림이 존재하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 주차를 하고 주변의 계곡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함양을 빠져나가서 추성마을 쪽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추성마을에 있는 추성 주차장까지 쭉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불로장생길을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그 주변의 계곡을 탐방하고 다시 이어지는 칠선계곡의 계곡들을 쭉 보면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까지 올라가서 잠시 물놀이를 하고 용소폭포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로 택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추성주차장에 도착해서 불로 장생길을 가봅니다. 여기는 진나라의 진시황 불로 장생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바로 이 지리산 추성마을에 500명 정도의 인원을 보내서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왔던 바로 그 장소 그곳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불로장생 구름다리 상부에 있는 곳과 하부로 이어지는 계곡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미 여탄과 추성 입구에서부터 칠선 계곡은 시작되었으며 여기 지점은 거의 마을에서 한참 올라온 곳입니다. 서복 솔숲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진시황의 일행이 도착하여 안주를 하다 평생을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추성마을에서 다시 위쪽으로 1km 정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휴게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반을 하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탐방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소폭포 가는 길을 택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펜션과 글램핑과 그리고 캠핑장까지 수없이 많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오르니 소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영남 판소리 더금터라고 합니다. 계곡을 잠시 탐방은 가능한 듯 합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고 저쪽에 다리를 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건물이 있는데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수영 금지 구역입니다. 이미 칠선 계곡에 하중구로 올라가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기 위해서도 계곡을 타고 올라오신다 보면은 한 7km 정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원래 칠성계곡은 전체가
천안국까지 이어지는데 18km의 긴 거리입니다. 여기는 한 7km 정도 지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도 좋고 계곡도 좋지만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국립공원의 물놀이 금지 구역입니다. 탐방만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금터도 이 주변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계곡은 넓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 나와서 용소 폭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보신 용덕 쉼터에서 다시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의 한 1km 정도 올라간 듯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앞에 엄청난 폭포수와 폭포가 나옵니다. 물론 지리산 칠선 계곡에는 7개의 폭포, 33개의 폭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용소 폭포를 엿보시고 계십니다. 용소 폭포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본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 살아있는 탐방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계곡에 물놀이가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펜션 앞쪽에 있는 계곡에는 물놀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에 잠시 들어갔다가 너무 더운 이 여름을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에만 들어가고 수영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니 물이 너무 찹니다. 역시 지리산의 물길은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인데도 물에 들어가니 너무 차가워요. 한참 오래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주변에도 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명사고가 났던 곳이 나 보니까 펜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펜수막이 이 주변에도 있는 듯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자연 그대로 원시림 그대로 수천 년을 이어온 지리산 칠선 계곡의 하구의 계곡의 모습. 너무 좋아요. 계곡 주변에 수백 년, 수천 년은 된 것 같은 저 오래된 나무, 천 년은 넘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수백 년은 되어 보입니다. 그냥 바위 위에 저 뿌리를 내렸는데 그 내린 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변의 물길을 봅니다. 계곡의 모습입니다. 물이 엄청나고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곳 밑에도 소가 이루어져 있고 인명피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놀이 수영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냥 탐방만 하고 모습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이루어져 있고 물의 깊이는 저 색깔을 봤을 때 2, 3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이쪽은 지리산 국립공원 쪽이 아니라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계곡인 듯 합니다. 바로 이곳이 소가 있는 곳이고 지리산 칠선 계곡의 중하부 쪽입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가 있었던 용소폭포가 나왔던 그 지점입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지리산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남 한양군 마천면 추성리에서 이어지는 칠성계곡 일부를 탐방해 보았습니다. 용소폭포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